잘 찍어줘. 엄마가 유튜브 오면. 아!
Yeah.
Thank you.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력파괴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진짜. 그쵸? 오늘 어떻게 좀 볼만하세요? 저희가 이제 공연에 여러 번 와주신 분들은 알겠지만 구성이 좀 바뀌었어요. 악기를 사용하는 방식이나 그런 것들. 눈치채신 분 좀 많이 바뀌었는데 이제 바뀌고 나서 오늘 첫 공연이라서 저희도 많이 긴장,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긴장을 하고 있고 공연이 무사히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바꿔본 이유가 정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5월 17, 18, 19일에 있을 단독 콘서트 때 한번 정점을 찍어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오실 예정인 분 있나요? 반갑습니다. 저희도 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또 저희 멤버들 목소리를 좀 더 들어보면 좋잖아요. 먼저 김춘추 씨부터 얘기하시죠. 추천 저희 저번에 오셨던 분 계세요? 그때의 이야기를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그때 비가 참 많이 왔을 때였어요. 그 비가 막 무대에 막 쏟아지고 해갖고 진짜 계속 맞으면서 그거는 또 그거 나름대로 되게 재밌게 했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은 비가 안 와서 참 아쉽네요. 일단이고 아무튼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고 춘천 올 때마다 뭔가 공기도 좋고 여러 가지 참 기분이 좋아서 저희도 좀 편하게 쉬다가 리허설도 하고 뭐 하다가 이제 공연을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앞으로 할 곡도 몇 곡 더 있고 뒤에 또 좋은 분들도 또 계시니까 계속 오늘 춘천 저시기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민 씨랑 김건재 씨도 한 번씩 얘기해 보시죠. 먼저 최영민 씨. 박힌 셀리스트에 처음 박힌 셀리스트 아니지. 박힌 저희의 이제 라이브 셋을 처음으로 보신 여러분들은 엄청난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독 17, 18, 19 단독 공연 첫 번째 날보다 행운일 수도. 그럼 저희는 남은 곡들 마저 힘차게 마무리하고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전히 조심해서 잘 즐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곡은 Yeah, yeah, yeah.
마지막 곡입니다. 아쉬우세요? 저희가 진짜 많은 항상 하는 말이긴 하지만 많은 걸 준비하고 있어요. 조만간 신곡이 나오진 않지만 이제 곡도 많이 쓰고 있고 군가 콘서트 준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이러한 변화를 일으켰듯이 앞으로도 좀 차츰차츰 여러 가지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드리려고 연구 중이니까 그 모습들을 신선하게 보기 위해서 오늘은 마지막 곡 하고 이러면서 마음이 약해지는 근데 오늘은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저희 이번에 뭐 아직 얘기 드릴 수 없지만 정말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이야기 돼 있어요. 또 굉장히 큰 무대에서 굉장히 대단한 퍼포먼스를 하려고 하니까 아쉬워요? 네. 저 지금 뭔가 말린 것 같아요 지금. 김춘추 씨 뭔가 대신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책임을 전가한 상황에 그리고 저희도 계속 준비하는 과정이고 단독 공연을 향해서 이제 다들 이런저런 새로운 어떤 뭔가 방식과 연주와 그런 것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뭔가 저희가 여러분한테 먼저 한번 보여드리는 이런 시간을 가진 게 저희 딴에는 나름대로 공부도 되고 그리고 좀 뭔가 묘하게 뭐 미묘한 즐거움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마지막 곡이고요. 네. 지금 앞에 2분 남았습니다. 서둘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좋은 무대들도 가야 되니까. 일어날래요! 가봅시다! 일어날래요! 일어나세요! 같이 주무세요!
괜찮아요? 네.